누가 먼저 때리러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저는 경찰 조사에 성취를 응원했습니다. 남자친구분은 때린 적 없다고 하시는데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이거는 조사하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. 어디를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? 진단서 보듯이 네, 진단서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들어갈게요. 쌍방폭행이라고. 네, 저희 들어가겠습니다. 사퇴하실 네. 생각은 있으세요? 네, 저희 들어가겠습니다.